강서구가 등촌 3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난 14일 등촌 3동 주민센터에서 위촉식과 지정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치매 안심마을 운영위원회 구성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확인서와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재양 센터장의 치매 교육이 이어졌으며 올해 추진 계획, 사업 추진 내용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등촌 3동은 강서구 전체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로 등록된 어르신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 이번에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등촌 3동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검사 등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등촌 3동은 치매 인식 개선 교육, 치매 선별 검사 등 치매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키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조성하는 치매 안심마을은 지난 2019년 우장산동, 2020년에는 가양 2동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